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하반기에 어떻게 자세를 갖고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하반기 투자 전략 스페셜 위크의 첫 번째 순서로 한국투자증권 박소연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자, 우리 박소연 부장님과 함께 이제 하반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게 최선의 선택일지, 물론 이제 개개인마다 다 다른 특징들, 뭐 투자 성격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큰 그림 하나를 먼저 이 시장이 대충 어떻게 될 거라고 이제 보시는지를 알려주시면 저희도 이제 그 성격에 맞게 투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요즘에 뭐 증권사별로 뭐 3천 몇백이다 뭐 이런 그 상단 하단 발표도 하는데 혹시 그런 것도 하셨나요? 네, 뭐 저희는 지금 코스피 상단이 지금 3,550이고요. 상단이 3,550. 네, 뭐 아직까지 한 250에서 한 300포인트 정도 남아 있는데, 네. 이 얘기는 사실 지수가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네. 지수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상반기에 움직이지 않았던 IT와 자동차가 움직인다는 얘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T와 자동차.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IT랑 현대차로 대표되는 자동차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 친구들이 이제 간다는 거군요. 네, 그 상반기는 사실상 그 원자재가 많이 올라가면서, 네? 시클리컬, 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었고, 시클리컬이 빠진 다음에는 이제 내수주로 매기가 돌아오면서, 네? 중소형주가 일부 상당히 많은 수익률을 거두었던 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내 주식은 하나도 안 움직인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많죠. 삼성전자를 갖고 계셨거나, 아. 내지는 현대차를 갖고 계셨거나 시가총액 대표 블루칩들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반기는 이런 주식들이 움직이는 장이 좀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것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원자재가 이제 랠리가 끝났군요. 랠리가 끝났다라고 보고 뭐 보는 것까지는 아닌데. 네. 제가 2주 전에 그 자장자장 우리아가라는 리포트를 냈거든요. 자장자장 우리아가? 네, 자장가인데요. 네. 그러니까 물가를 잠재우는 시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물가는 사실 너무 많이 올라도 안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가가 너무 떨어져도 안 좋은데, 네. 최근 한 4월까지의 상황을 보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경제에 부담을 주는 수준까지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최근 미국에서도 아직 테이퍼링에 찬성하지 않는 위원들도 많지만, 네?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처음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내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도했던 유동성을 좀 빨아들이면서, 네? 과잉 유동성을 통제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유동성이라는 거는 너무 과해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네? 버블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버스트, 버블이 터지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 과도한 유동성에 대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5월, 6월 한 2개월 정도 원자재 가격이 빠지면서, 네. 아, 과도했던 유동성들이 조금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물가도 좀 가라앉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재우는 거죠. 네. 자장자장 우리아가. 그래서 사실 이 상황은요. 네. 저성장 저물가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중성장 중물가. 예를 들면 이제 고성장 고물가도 굉장히 좋지만, 네? 후유증이 있거든요. 근데 저성장 저물가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코로나 이전 뭐 경기도 그저 그렇고, 네? 주식하면 성장주만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하반기는 물가가 약간 가라앉아주면서 실물 경제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는, 네, 좋은 상황들이 좀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상 상반기는요, 움직이지 않았던 주식이 뭔가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세트업체였던 것 같아요. 세트업체. 네, 뭐 세트업체나 아니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네. 마진이 쥐어짠다라고 하죠. 스퀴즈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진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섹터들. 예를 들면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네. 뭐 삼성전자나 일부 세트, LG전자 같은 가전업체들. 부품 가격 너무 많이 오르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 너무 많이 오르는데 소비재 가격에 전가를 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사람들이 지갑이 넉넉치가 않기 때문에 네. 단가를 올린다고 하면 그거 안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마진이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우려가 반영됐던 게 상반기의 장이었는데 하반기는 원자재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좋아질 수 있다면 소비자들에게 가격 전가를 일부 시킬 수 있는 업체들이 좀 나타나게 되면서 아마도 하반기에는 좀 세트 업체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닐까. 그러니까 완제품들을 소비자에게 파는 업체들이 좋을 거란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저희가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LG전자 같이 대표적인 세트 업체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제 김진우 의원 앞서 나와서 말씀하셨던데 네, 저희는 이런 IT 자동차 같은 지수 대표주들이 움직이는 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지수 대표주들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큰 업체들은 재미는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올라가도 그냥 뭐 한 2, 3%, 뭐 5% 이 정도겠지 뭐. 이 정도의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대신 뭐 부품 업체들 이런 데는 뭐 10%, 20% 막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부장님 보실 때 그러면 하반기 갈수록 오히려 삼성전자나 그런 현대차 같은 큰 업체들의 상승률이 작은 업체들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업체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 삼성전자랑 현대차 같은 대장주가 서게 되면 그 업종의 서플라이 체인에 해당하는 중소형주들이 훨씬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결국 네. IT 중소형주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뭐 부품주 뭐 중소형주들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아, 그런 군단들이 같이 이제 움직인 거고 그렇죠. 어쨌든 폭은 그 하단에 있는 업체들이 훨씬 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네. 네. 이미 사실 하반기에는 지금 갤럭시도 이제 폴더블 신모델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폰도 4종 신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지금 IT팀에서는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그런 네. 종목들을 지금 적극 추천을 좀 드리는 입장으로 LG 이노텍. 아, 그 카메라. 네, 맞습니다. 만드는 거죠. 아이폰 카메라. 네. 그래서 리포트도 지금 많이 저희가 지금 발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움직이지 않았던 주식들이 하반기에 좋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수도 업사이드가 좀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아래로 갈 시나리오도 있습니까? 만약에 아래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 미중 갈등이 뭐 굉장히 격화된다든지 그리고 제가 예상하는 것들보다 연준이 훨씬 빠르게 긴축을 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이슈들일 텐데 가능성 매우 낮다고 보시는 거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자장자장 우리화가라는 리포트를 썼을 때 네. 제목이 좀 재미있죠. 아, 좋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2013년도랑 비교를 많이 했었어요. 2013년이요? 네. 되게 예전인데 네. 8년 전이죠. 근데 네. 제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열심히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막 새벽 2, 3시까지 막 남아가지고 리포트 쓰고 인쇄소 마감하기 전에 막 리포트 보내면서 네. 막 집에 이제 늦게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네. 제가 그런 체력이 없더라고요. 근데 2013년도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그때 5월 달에 QE3를 한창 하고 있었어요. 아, 그때요? 3차 양적 완화를. 근데 3차 양적 완화를 신나게 하다가 갑자기 버냉키 의장, 당시 이제 연준 의장이었는데 네. 말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퍼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쓴 거예요. 실수를 한 거예요? 그때는 실수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의도된 실수인가?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테이퍼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가 네. 그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내지는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어조를 했는데 네. 채권시장에 패닉이 빠진 거죠. 지금까지 장기채를 열심히 잘 사주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테이퍼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때가 이제 연준 양적 완화를 본격적으로 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식도 약세였지만 네. 채권도 약세가 나타나면서 한 2주 만에 국채 10년물,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제 기억에 한 70에서 80bp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가장 이제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금리인데 이 국채금리가 그 정도로 급등할 정도면 네. 캐시, 현금 이외에는 남아나는 자산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상당한 충격이 있었는데 네. 지금 그 테이퍼링 그 당시와 비교하시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근데 제가 그 리포트를 쓰면서 말씀을 드렸을 때 2013년과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네.
그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그때는 장기 금리가 급등을 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장기 금리의 급등.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연준이 테이퍼를 한다고 하니까 10년물이든 30년물이든 장기채도 그냥 모조리 다 팔아야 된다. 이제 연준이 안 사준다고 하니까 네네. 겁이 나가지고 다 던지는 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역할을 해야 될 채권 가격이 빠지니까 네. 그냥 전체 금융시장이 박살이 난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네. 제가 세미나 가면 여쭤보세요. 아니 뭐 이렇게 박 위원님 테이퍼링을 한다는데 왜 금리가 이렇게 빠져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 이제 해석을 테이퍼링 한다는데 금리 빠지는 거 보니까 아 경기가 별로 안 좋네 성장 주네 지금 시장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결국 2013년도에 연준이 했었던 실수들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이번에는 채권 시장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 테이퍼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네.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모두 다 채권을 던졌었는데 이번에는 채권 참여자들이 채권을 꼭 쥐고 있어요. 안 팔고 있습니다. 더 사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 물론 해석을 해보면 아, 경기가 그만큼 생각보다 회복이 빠르지 않다. 라는 의미로 읽힐 수도 있지만 네. 하반기에 실제 테이퍼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테이퍼에 들어가도 연준이 모종의 조치를 해놓고 기장의 무기를 꺼내지 않을까 이런 네. 어떤 일말의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관련해가지고 예전에도 리포트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스탠딩 레포 라거나 아, 네. 네, 그리고 SLR 그 규제 조치를 다시 완화하거나 요 두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어가 나와서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실까 봐 네. 잠깐 설명을 좀 풀어주신다면. 드리면 지금은 매달 연준이 월 1200억씩 국채를 사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800억은 국채를 사고 있고 400억은 MBS라고 해서 모기지 네. 채권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국채는 그나마 공적 자산이기 때문에 연준이 사도 그렇게까지 이해상충이 없는데 네. MBS라는 거는 엄연히 사적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사적 자산을 연준이 사주고 있다라는 거는 연준 법상 사실상 안 될 말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아, 국채는 계속 사더라도 MBS 400억 정도는 좀 미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지는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MBS를 줄일 때 연준이 MBS 금리가 급등을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 MBS든 국채든 모종의 후계자를 시장에 남겨놓고 가야 된다라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채권팀에서는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하반기 가면 분명히 금리는 오르겠죠. 왜냐하면 경기도 점진적으로 좋아질 테니까. 네. 그런데 그 올라가는 각도를 완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은행들이 국채를 살 수 있는 조치를 좀 만들어 놓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LR이라는 거는 지금 미국 은행들은요. 채권을 사거나 내지는 네. 모종의 자산을 늘리게 되면 그만큼 자기 자본도 새로 쌓아야 되는 규제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1년간 국채는 거기에서 제외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국채를 사는 데에 대한 어떤 제약 조건을 조금 없애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3월 달에 만료를 해버리니까 3월 말에 국채 금리가 급등했던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연준 이사가 아, 네. 이거를 다시 부활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탠딩 레포라는 거는 네. 은행들이 국채를 들고 있으면 상시 24시간 연준 창구, 예, 뉴욕 연준, 뉴욕 연은 창구에 가게 되면 네. 그 채권을 현금으로 바로 바꿔주는, 물론 할인은 좀 하겠죠. 근데 뭐 한 2-3BP 굉장히 이제 뭐 조금 수수료를 내고 할인을 해서 현금으로 바꿔주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이 아 국채는 현금이다 국채를 들고 있으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안심하고 국채를 살 수 있는 유인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번 하반기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2013년과 달리 장기 국채 금리가 그때는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장기 국채 금리가 빠지고 있는 것을 실물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금리가 빠지니까 성장주를 사야 되고 금리가 빠지니까 역시 경기는 별 볼 일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물가가 조금 죽어주고 금리가 약간 죽어주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저희가 이제 미국의 움직임을 한번 잘 좀 주시를 해보고 미국 이제 그렇게 움직인다고 치고요.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제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혹은 직간접적으로 미칠지가 이제 연결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만약에 미국이 그런 선택을 한다고 뭐 저런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지 그거 한번 살짝 좀 정리해 주셔도 될까요? 네. 일단은요. 지금 6월 FOMC가 약간 매파적이었다. 네. 얘기 나오면서 환율도 좀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는 강세였고요. 근데 하반기 가면서 이러한 어떤 오해들이 조금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 네. 달러는 다시 약세로 흐를 수 있고 그리고 환율도 조금 안정화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뭐 최근 113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환율이 빠지면서 통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환율이 빠지면서 좀 네. 지수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연성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저는 이제 글로벌 전략 담당이기 때문에 네. 이 글로벌 전략 중에서는 미국 이외 시장 특히 유럽을 봐야 된다라는 유럽 시장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유럽 시장 말씀하신 분들이 자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네. 첫 번째가 일단 유럽이 백신을 한 4월부터 본격적으로 맞기 시작을 하면서 백신 네. 접종률이 올라가는 부분도 좀 있는데요. 두 번째가 우리 유럽이 달라졌어요. 뭐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네. 제가 쉽게 말씀드리려고 좀 재미있게 비유를 했는데 네. 이번 하반기에 유럽이 정말 크게 구조적으로 변혁할 수 있는 이슈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유럽이요? 혹시 그 유럽의 병자라고 해서 Sickman of Europe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Sickman 혹시 있으세요? Sickman of Europe. 네. 오. 이게 이제 Sickman of Europe이 원래는 이 비잔틴 제국 이후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를 일컫는 말이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오스만 투르크는 이제 유럽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유라시아에 이제 걸쳐져 있는 네, 제국이었는데 네, 네. 그 당시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한 600년 정도 이렇게 지속을 하다가 이제 망해가는 과정이 나왔죠. 왜냐하면 서구 열강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네. 그러면서 아, 그 강했었던 이제 오스만 투르크도 결국에는 망해가는구나. 그래서 유럽의 병자다. 이렇게 오스만 투르크를 일컫는 단어로 처음 사용이 됐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Sickman of Europe이 영국병을 일컫는 단어로 바뀝니다. 아, 그래요? 네. 1960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은 영국이 노조가 너무 강해가지고 아. 이 영국병을 치유하지 않으면 뭐 영국이 살아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가렛 대처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1990년도에는 독일이 이제 동독 서독이 통일을 하면서 10년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아. 왜냐하면 이제 통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네네. 통일을 했는데 좋아지는 게 없어가지고 야 이번에는 Sickman of Europe이 독일이구나.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유럽의 Sickman들이 되게 갔는군요. 많았고 네. 2011년도에는 그때 유럽 재정위기라고 해서 피그스 아, 기억하시죠? 네. 그 당시는 이제 그리스, 뭐 스페인, 이태리 이런 재정 위기국들을 Sickman이라고 많이 네네. 불렀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유럽은 왜 맨날 Sickman이냐? 유럽, 미국은 정말 좋아지는데 유럽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냐?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유럽은 지금 2000년 이후에 유로화라는 공동통화를 쓰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통화는 통일을 했어요. 근데 유럽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으로는 통일을 못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통화를 같이 쓰고 있으면 독일 같은 선진국과 그리스 같이 뭐 독일만큼은 잘 살지 않은 그런 약간 좀 중위소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도 이제 선진국이긴 하지만 그런 국가가 공동통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는 통화를 굉장히 좀 싸게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스 입장에서는 통화를 되게 비싸게 쓰고 있는 거라서 같은 유로화를 쓰게 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독일한테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독일만 계속 부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 재정이 통합되어 있다면 독일이 번 돈을 다른 나라가 같이 쓰거나 내지는 독일이 보증을 해서 다른 나라가 채권을 싸게 발행할 수 있거나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채권 금리를 싸게.
근데 지금까지는 재정 통합을 못했었기 때문에 유로존이라는 구조가 독일한테만 유리한 구조로 굉장히 돌아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 통합을 해야 된다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독일이 그럴 리가 없죠. 굉장히 이제 강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정 통합에 대해서는 자기는 손해 본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선을 걷었거든요. 근데 작년 팬데믹 이후로 독일의 태도가 처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유럽 구제기금이라고 해서 지금 7월 달에 지금 처음 출범을 하는 넥스트 제네레이션 EU라는 유럽 구제회복 기금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처음으로 지금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보조금을 받아가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공동 보증을 해서 채권을 처음으로 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유럽의 지금까지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2000년 이후로 유로화를 계속 같이 썼지만 20년 동안 통합을 했지 재정은 통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남유럽 국가들의 고질적인 저성장,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물론 이제 첫 번째 발을 디뎠다라고 해서 뭐 그 다음 스텝이 쉬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이 EU 구제회복 기금이 이제 지급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근데 그 구제회복 기금을 제일 많이 받아가는 나라가 스페인이랑 이탈리아고요. 이 구제회복 기금은 대출금이 아닙니다. 대출금은 그냥 주는 거예요? 네, 대출금은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가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쉽지 않은 거를 지금까지 못했던 거죠. 네.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서 독일이 한 발 양보하고 유럽 전체 통합을 위해서, 그리고 유럽의 어떤 좀 기저에 이제 있는, 네, 어떤 성장률의 제고를 위해서 독일이 이제 한 발 나선 거죠. 그래서 이 재정 통합의 첫 발을 띄웠다라는 것들이 사실 올해 가장 큰 변화이고요. 그리고 이게 잠깐 한 거지 영구적이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또 하나 그래서 중요한 스텝이 9월에 있는 독일 총선입니다. 네.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독일 총선에서 지금 녹색당,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약간 정의당의 칼날을 갖고, 네네, 있는 당인데, 이 당의 지지율이 지금 제가 오늘 확인해보니까 5월 말 기준으로 한 26% 정도 지지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한 20% 정도의 지지율이면은요, 집권당인 CDU,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이제 그냥 여당인데, 이 여당의 지지율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녹색당이 원내 구성을 해서요, 그 CDU와 공동으로 지금 여당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녹색당의 기조는 지금까지 독일은 근검절약해서 재정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기조였는데, 녹색당은 재정을 펑펑 써야 된다,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기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독일의 기조가 바뀌게 되면 EU의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EU 의회 전체에서 독일의 의석이 30%가 넘기 때문에 독일의 정책적인 기조가 바뀌는 게, EU의 전체 정책적인 기조가 바뀌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단순하게 경기가 좋아진다, 유럽 여행 갈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유럽 내수 경기 좋아질 것 같다, 단순하게 이러한 좀 택티컬한 이슈도 있긴 있지만 약간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유럽 증시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뭐 유럽에서 이제 그럼 뭘 살 거냐 뭐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네, 가장 쉬운 게 사실 좀 럭셔리 펀드 같은 것들이에요. 럭셔리 펀드? 네. 근데 예전에는 럭셔리 펀드는 유럽의 소비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유럽의 관광 오는 아시아인들의 소비를 상징하는, 네, 거였거든요. 명품 사고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리치먼트라든가, 네네네, 뭐 그 루이비통이라든가 케이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런 주식들보다 제가 진짜 재미있게 본 게 뭐냐면, 요새 좀 명품은 명품인데 좀 명품 같지 않은 명품들 있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예전보다 브랜드력이 좀 많이 떨어진 브랜드들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77년생이라 올해 45인데, 네, 나이를 밝히는 건 좀 그렇지만, 네, 네, 제가 한 20대 후반 때 그리고 30대 초반 때 프라다가 그렇게 유행을, 프라다,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은 저도 그 결혼하면서 남편한테 프라다 하나 사달라고 하고, 애기 나면서 또 프라다 하나 사달라고 하고, 아, 그러면서 프라다백을 그렇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길거리에 프라다를 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들 보면 아 진짜 결혼한 이후로 이 프라다라는 브랜드가 많이 사실은 위축이 됐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게 그 유럽 명품 브랜드 중에서 코로나 이후로 아 더 이상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진짜 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느끼는 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좀 이 CEO나 내지는 이 디렉터들이 바뀌는 그런 명품주들이 꽤 있는데 보니까 사실은 이 프라다 같은 경우에는 라프 시몬스라고 되게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질샌더에도 계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디올이나 켈빈 클라인에도 약간 디렉터를 하셨던 분이라 아주 유명한데 이분이 작년 상반기에 프라다로 오게 되면서 작년 하반기에 비대면 패션쇼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완전 대대적으로 성공을 시킨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그 구찌나 버버리도 지금 되게 좋은 브랜드이지만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구찌가 버버리도 그렇고 아줌마들 하는 브랜드고 20, 30대들이 하기에는 조금 올드하다 이런 느낌을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이 버버리랑 구찌도 그때 디렉터를 바꿔요. 네네네. 그러면서 20, 30대를 공략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그리고 SNS 이런 것들을 하면서 브랜드를 확 젊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좀 이 리스트럭처링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 사실은 버버리도 주가가 한 30% 정도 올랐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어제 버버리가 한 8% 빠졌어요. 유럽 시장에서. 오늘은 제가 지금 시세를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어제 그 버버리가 8% 빠진 게 그 마르코 고베티라고 이분이 버버리에 2017년에 오셨었는데 이분이 취임한 이후 버버리 주가가 30%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버리가 예전에 되게 올드한 브랜드였는데 그 버버리의 사실은 올드한 브랜드를 좀 바꿔놓고 그리고 이제 이 성장을 다시 회복을 한 분으로 되게 유명한데 이분이 사임을 하고 살바토레 페레가모로 간다. 그래가지고 어제 버버리 주가가 충격을 받고 8.8%가 빠졌거든요. 사람 한 명 옮기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일시적이니까 전 다시 회복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이 디렉터들의 힘이 되게 막강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럼 페레가모는 어떤 상황이냐? 사실 페레가모도 남자분들 넥타이 되게 많이 하시고 페레가모. 구두도 되게 유명한데 구두. 사실 페레가모 주가를 보면요. 루이비통 주가랑 완전히 틀려요. 한 6, 7년 가까이 빠졌거든요. 아, 지금? 네. 근데 이제 페레가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패밀리 가문이 여전히 지금 이 대다수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안 좋다 보니까 그 사모펀드 쪽에서 한 20% 정도 지분을 우리한테 팔아라. 그러면 이제 같이 구조조정도 좀 하고 회사를 좀 터너라운드 할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자 했는데 그거를 페레가모 가문이 거절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마 고민이 있겠죠. 그러면서 아마 이제 버버리의 이 CEO를 아마 영입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유럽이라는 경제랑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패션의 그 모습들이 그러니까 그 이런 사실은 주식들이 앞으로도 좀 턴어라운드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계속 면밀하게 보려고 하는데 유럽 경제가 우리보다도 훨씬 선진국이고 살만한 나라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좀 약간 안 좋고 디플레이션이 좀 있어도 그냥 그 자부심으로 오랫동안 사는 거예요. 싱맨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근데 하지만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바꿔야 될 때다라는 그 절체절명의 좀 위기를 한번 느끼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통합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잃어보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명품 브랜드들이 뭔가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꿔야 산다.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좀 느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실제로 지금 프라다 요즘 핫하답니다. 젊은 분들한테. 아, 그런가요? 예.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약간 트렌드를 늦게 읽었네요. 그러니까 그 디렉터 분들이 그 작년 그러니까 그 디렉터가 상반기에 오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그 FW 시즌 처음 할 때 비대면으로 패션쇼를 한 게 있는데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멋져요. 그래서 아 이게 확실히 프라다가 이게 한 20, 30년 그러니까 20, 30대 젊은이들한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연령대 타겟층을 확 내렸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죽어있던 브랜드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디자이너나 디렉터들을 임명을 하면서 굉장히 바뀌는 경우들이 있는데 프라다는
명품 브랜드인데도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게 되게 독특해요. 그 당시 이제 프라다 창업주가 이제 미우치아 프라다라는 분인데 네. 그분께서 그 당시 상장을 할 때 홍콩 시장이 워낙 핫했기 때문에 네, 네. 홍콩 시장에 상장을 하셨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당시 명품 브랜드들은 전부 다 중국 사람들이랑 아시아인들이 아, 샀기 워낙 때문에 워낙 많이 샀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명품 얘기를 좀 많이 드린 거는 네. 또 재미있으시라고 얘기 드린 것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어떤 유럽의 구조적인 변화와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프라다 하나 더 사달라고 하세요. 아, 저는 이제는 가방은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늦둥이 하나 또 보시고. 네, 저희 애가 그 이번 주에 첫 중간고사를 보는데요. 네. 아, 중간고사가 아니라 기말고사네요. 네. 한 과목이라도 100점이 있었으면 네. 저한테는 그게 프라다 가방이 되겠습니다. 아, 기쁨의 기준이 많이 바뀌셨구나. 네. 아유. 저희 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 요새는 네네. 중학교 1학년이 시험이 없어가지고 네. 중학교 2학년부터 시험을 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빨리 돌아가가지고 아. 이제 시험을 잘 봤나 물어봐야 되는데 네. 지금 문자를 보여도 답이 없는 걸 보면 네. 좀 불안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너무 혼내지 마시고요. 아, 네, 혼은 내지 않습니다. 제가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유, 뭐 시험 뭐. 아, 그래서 이제 유럽 시장을 좀 좋게 보고 계신 상황이고 이제 유럽 시장에서도 뭘 사야 될까 고민할 때 뭐 이런저런 종목들 막 엄청 어렵게 공부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익숙한 브랜드들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뭔가 한참 고가 있는 친구들에 뭐 사기 좀 어려울 거고 차라리 조금 안 좋았었던 친구들 가운데 새로 헤드를 바꿨다든지 뭐 이런. 회사들 한번 잘 살펴보면 오히려 그게 더 성장에 훨씬 더 이익을 같이 공유하기가 좋을 수도 있겠다. 네, 정확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끝으로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요즘 그 상저하고냐 상고하저냐 요거 갖고 좀 논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뭐 7, 8월에 좀 올랐다가 뭐 10월부터 좀 안 좋아질 거다 이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 7, 8월 약간 조정받고 뭐 10, 12 쭉 올라갈 거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어느 쪽에 좀 더 손을 들어주십니까? 저희는 3분기까지는 올라가는 거로 보고 있고요. 3분기가 올라간다? 네. 근데 4분기는 약간 플랫하거나 좀 밀릴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네? 올해가 바이든 대통령 1년 차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1년 차에는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도에 법인세를 인하 네네네. 하는 게 나오면서 이제 그때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올해 증세를 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 제출 시한이 이제 10월인데 그때 법인세를 올리든지 내지는 자본이득세를 올리든지 네. 어떤 방식으로든 증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번 4분기는 그 증세 이슈를 정면에서 좀 얻어맞아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FOMC에서 아마 공식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4분기는 차익 실현 압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차익 실현 압력이 있기 전까지 네. 3분기 정도까지는 좀 올라가는 장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게 미국 시장보다는 네. 사실상 제가 아까 달러 약세를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이나 내지는 아시아 시장, 한국 시장 강도가 좀 더 클 거로 보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도 상반기에 못 움직였던 대형주를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 3분기에 대형주 한국에서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 오늘 저 혹시 기대했던 성적이 아니더라도 아이에게 따뜻한 네. 치킨 한 마리 네, 치킨은 목요일날 시험이 끝나기 때문에 아, 그날 시켜 먹기로 했고요. 아, 그래요? 오늘은 이제 가가지고 또 내일 과목을 한번 쭉 봐야죠. 네. 아, 우리나라 학부모님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참, 아이들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우리 박수현 부장님도 또 집에 가셔서는 또 따뜻한 어머니로 우리 아이들 잘 키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한국투자증권 박소연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는 가치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투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